저도 이제 뭐 늦었지만 아이 셋 낳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평생 확인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란다. 신현중 또 와이프 파이팅. 신현준 씨, 늦게 결혼한 만큼 두 배로 알찬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한 결혼 생활 하시고 빨리 아기 가지십시오. 네, 다음 뉴스 지영 씨. 네, 잘생긴 이민호 씨가 큰일을 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달려가 봤습니다. 독점 영상까지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한류 스타가 저에게 엄청난 특종을 준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짠! 아! 더욱 상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꼬남 배우 이민호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에요. 2년 만이죠.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역사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여러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아니, 아까 저 밖에서 엄청난 특종이라고 하시길래. 결혼해요? 아니 아닙니다. 사실은 앨범 준비했어요. 앨범이요? 네. 가수로는 신인 아니에요? 네, 신인이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인 가수로 변신! 오랜만에 한번 만나신 김에 신인 가수 톤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첫 앨범을 발표한 한류스타 이민호 씨의 유쾌발랄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되게 신인 가수다. 배우로서 첫 번째 앨범이니까 약간 좀 머쓱하기도 하시죠? 많이 머쓱하죠. 아 그래요? 연기나 하지. 연기나 하지 뭔 앨범이야 이런 반응도 있고 네. 솔직히 팬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네. 팬분들이 만족하니까 네. 저도 너무 기분 좋아요. 이거 따끈따끈한 앨범을 소개하려는 순간 이때! 어머! 대박 조짐이다! 그래서인가요? 엊그제 뭐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죠? 첫 번째 앨범 My Everything입니다. 네. 사진, 네. 자켓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켓 사진. 그러니까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양으로 승부했나 봐요. 원래 노래를 잘하시는 편인가요? 그의 솔직한 반응. 갑자기 눈빛을 좀 내고. 아니, 잘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전향. 그냥 전향. 타이틀곡이 어떤 노래인가요? 러브 모션이라는 노래죠. 네,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이 노래! 일렉트로닉 락 장르로 빠르고 시원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이민호 씨의 순도 100%의 매력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음반 활동도 중요하지만 연기 활동이 또 궁금하거든요. 계획 있죠? 네. 결정했습니다. SBS 네. 차기작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를 네. 결정을 했고 작가님도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시라고. 네, 김은숙 작가님. 시청률 대박. 히트메이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민호 씨 보면서?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직구 던지시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잘 맞았어요. 저도 약간 돌직구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아주 신인 시절의 이민호 씨랑 지금 이민호 씨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 단 한 털도 바뀐 게 없으시거든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네. 때는 너무나 편하고 나만 잘하면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많은 것들을 뭐 드라마 현장 나가도 네. 더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20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7주년이었어요. 3년이면 10주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견이죠. 슬프네요. 아, 갑자기 슬퍼지네요. 매 순간 좀 새로운 작품을 하려고 했던 배우기 때문에 작품을 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후회를 좀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이지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는 아마 기억에 나실 거예요. 꽈당민호. 정말 창피했어요, 사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무슨 축지법을 쓰고 있어요 이러면서 엄청 빨리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라던 게 맞겠죠. 네. 그거 평생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화면으로도 계속. 이제는 네. 추억이에요.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손바닥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네. 얼마 전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스태프분이 타고 와서 네. 그래서 신난다고 점프해서 딱 올라탔는데 그냥 바로 또 꽈당했죠. 그때 못 일어났어요. 아파서. 너무 호기심 많은 이민호 씨에게 주어진 한방 미션. 비공개로 진행되는 팬미팅 콘서트 현장을 찍어주기로 했는데요.